네. 오늘 이제 필받을 종목은 오이 솔루션입니다. 자, 이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5G 섹터들이 다 마찬가지였었죠. 굉장히 못난이 짓을 했어요. 그리고 지금 뭐 추천 종목들 이런 쪽에도 거의 안 올라올 정도로 이 5G 섹터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데요.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때가 향후에 실적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다라면 그때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. 자, 뭐 솔리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추천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맨날 거기에요. 맨날 거긴데 이게 그렇다고 맨날 거기에 그냥 계속 이렇게 있지만은 않겠죠. 자, 이 오이 솔루션은 뭘 하는 회사냐면요. 자, 신호를 변환하는 광 트랜시버라는 저게 있습니다. 부품이 있습니다. 자, 요거를 만드는 회사예요. 자, 좀 저기에 화면에 나오는데 되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나오죠. 첫 번째, 두 번째 패스 하시고요. 자, 뭐 모르는 것들, 이런 것들을 너무 깊게 알려고 해도 그것도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. 오늘은 광 트랜시버가 뭐다라는 거, 그거를 알고 또 광 트랜시버가 하는 역할, 이런 것들을 알고 이게 앞으로 많이 사용될까? 이 부분 정도만 알면 투자하는 데는 충분하겠죠. 자, 저 제일 우측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가 쳐진 부분들이 있죠. 광 케이블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광 트랜시버가 있고, 그 다음 밑에 통신 장비가 있죠. 자, 이 저 광 트랜시버는 광 케이블에서 오는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저기 통신 장비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마찬가지 통신 장비 쪽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바꿔서 다시 저 광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해가 제일 쉽겠네요. 통역하는 겁니다.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. 근데 저쪽 아프리카 사람하고 얘기하면 뭐 영어야 뭐 손짓 발짓으로 어떻게도 좀 되겠지만 아프리카 사람하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? 중간에 통역이 필요하잖아요. 꼭 필요한 거죠, 이 통역은. 자,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다. 요렇게 보시면 이해가 가장 쉬울 겁니다. 자, 그런데 저 지금 요거 용도를 먼저 말씀드린 게 다음 얘기들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정부 정책 중에 또 며칠 전에 하나 나온 게 있죠. 또 뭐냐면요, 내년부터는 빌라나 개인 주택까지도 광 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뭐 내년부터 신축 건물은 전부 다예요. 뭐 빌라든 뭐든 간에 개인 뭐 주택이건 간에 무조건 광 케이블을 다 설치하는 게 의무화가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며칠 전에 대한광통신이 한번 들썩했었죠. 들썩했었는데 자, 그때 제가 뭐 이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안 움직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요거를 나중에 보고 뭐 실적 보면 별로 실적이 좋아진 거 없고 전년 동기보다 안 좋아졌습니다.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뉴스를 보고 아, 이게 이제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자, 근데 아까 보셨듯이 그 광 케이블을 통신 장비에다가 신호를 바꿔주는 그 광 트랜시버를 통해 갖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전부 다 광 케이블을 깐다라면 저 광 트랜시버의 수요 역시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이 저런 방향으로 나간다라면 실적 부분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그러면 또 이게 대표적인 5G 관련주로 엮이는데요. 자,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5G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되게 저기 나오죠. 자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5G 사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하나 둘 세 번째 정도가 아마 2022년일 거예요. 자, 2022년도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5G 가입자가 한 6억 6천만 명 정도 됩니다. 6억 6천만 명. 자, 그런데 LTE 사용자가요, 40억 명이 넘습니다.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는 LTE를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가 40억 명이 넘는다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저런 것들,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깔려 있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보시게 되면 한 저 2027년도 그쯤이 되게 되면요, 5G 사용자가 이 LTE 사용자를 넘어설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자, 그러면 지금까지
5G로 이렇게 전환하신 분들,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5G가 첫 상용 서비스가 됐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시행을 해서 한 4년 정도 걸렸는데요. 지금 뭐 우리나라 포함해갖고 4년 동안 가입한 그 숫자 이상으로 매년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. 그렇게 되면 이 5G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설비 투자는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미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.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 보게 되면요. 이 투자가 잘 안 됐죠. 우리나라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투자를 하다 말았잖아요. 지방에는 지금 다 LTE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투자가 돼야 될 거고,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인프라 투자 법안 이런 게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 설치가 될 겁니다. 삼성전자에서도 미국에서 많이 수주를 하고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 5G 장비들, 부품들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 굉장히 실적 부분들이 좋아질 겁니다. 딱 하나가 문제되는 거지 않습니까? 실적이 안 나와 이런 거잖아요. 실적 잠깐 좋아졌다가 실적이 안 나와 이런 건데, 그 실적이 안 나온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그런 거고, 이제는 우리 마스크도 다 벗고 뭐 공사 이제는 저 투자를 못한다라면 그거는 통신사가 정말로 욕을 크게 먹을 그런 일이겠죠. 자, 투자는 올해부터 많이 이렇게 재개가 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것들이 투자가 돼야 될 테니까 화웨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배제가 될 거고요. 그렇다면 뭐 삼성이나 노키아 쪽 이런 쪽에서 수주를 많이 한다라고 봐야 되고, 그러면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 있는 이 5G 섹터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저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0년도에 자 72,000원까지 갔었나요? 72,000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작년 초에도 마찬가지 조정받았다가 6만원 가까이 이렇게 갔다가 참 예, 1년도 넘는 기간 내내 이게 주봉이니까요. 계속 빠지다가 올해 뭐 1월달, 2월달이네요. 그때 26,200원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는 주봉상으로도 몇 달째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자,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전년 동기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. 그래도 주가 자체는 안 빠집니다.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? 나중에 이게 될 게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, 나중에 뭐 시간이 그렇게 크게 길게 많이 걸리지도 않을 거야. 조만간 좀 움직일 것 같은데, 이 투자가 되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시세를 보일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죠. 즉, 저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매집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근데 가격이 오늘 조금 아쉬워요. 왜냐하면, 한 3시 한 10몇 분 정도,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8,000원대 초반에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장 막판에 외국인들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. 그러더니 뭐 1,000원 이상을 저 10분 동안 이렇게 올리고 동시효과 때 또 쭉 땡겼어요. 그러면서 지금 오늘 플러스 3%로 마감이 됐는데요. 자, 그렇지만 뭐 요거 뭐 1,000원 정도 이것 때문에 주식을 못 산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. 더군다나 올라 있는 종목이다라면 조정을 기다리겠지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조정을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조금 지금부터 차분하게 매수를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편입하는 걸로 하고요. 목표가는 일단 뭐 1차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잡지는 않겠습니다. 목표가는 저 목표가는 35,0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. 손절가는 26,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